차별금지법 그 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일이 오늘로 마감이 됐고 그걸로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많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원래는 여러 가지 성별, 뭐 장애, 병력,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인종, 피부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리고 뭐 취업이나 뭐 이렇게 학교 그리고 직장 관련해서 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부분은 이제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 그러니까 또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그 특정한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동성애적인 취향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그리고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차별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 대한 지극히 굉장히 심한 그런 어떤 침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그 어감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평등법으로 바꿔서 다시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이고, 근데 이렇게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내용의 그런 법안들이 영국에서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과가 됐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영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판사분이었던 분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 그리고 법적인 그런 규정에 의해서 어떤 동성 커플보다는 그런 어떤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고 판사직에서 이제 해직이 되고, 또 어떤 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동성애 커플들이 이제 항의를 함으로써 또 교사직을 또 잃게 되고. 그럼 일체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목회를 하면서 예를 들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 같은 걸 필요하는 경우에는 그게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겠네요. 네, 차별금지법의 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강연자가 예를 들면은 다른 보다도 이성 간에 사랑을 하고 그다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본인의 신념과 생각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차별로 여겨지면 그거는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럼 책으로도 어떤 종류의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믿음 같은 경우를 피력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출판과 강연,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바로 교회 집단이고,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을 지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그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도 불가능해지겠네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침해당하는 거죠.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깨어있으신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런 법안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고, 또 이제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이제 대응을 많이 하셨지만, 또 많은 교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아직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따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 해야 되나? 서울시장이 퀴어 축제를 지원했던 거 아시죠?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퀴어 축제가 왜 문제가 되냐, 왜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냐. 물론 기독교적인 거에서는 말도 할 필요 없죠. 성경에서 이제 금지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종교를 안 믿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기독교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페미니즘 세력들이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페미니즘 세력들이 여성의 성상품화라해서 방송이나 여러 군데에서 여성이 막 좀 벗고 있거나 그런 거를 완전히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런데 퀴어 축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길거리에 아이들도 있고 다 그런데 빨가벗고 성의 표현이다, 자유적인 표현이다. 자유다. 네. 그러면서 좀 엽기적인 그런 의상들을 많이 하고 항문 팬티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힘드네요. 그 듣기만 해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성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것은 자유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별이고 차별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법안의 이제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이 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 같은 경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아주 근본적으로 제한하겠네. 네, 네, 네. 신앙의 자유를 포함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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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교회들을 중심으로 또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국회가 굉장히 그런 좌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주고 대표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수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많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예. 근데 이 정부에서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적 사상적인 신념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특히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너무나 이제 분명한 차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사태가 한동안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확진자들이 많이 있었다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이렇게 이태원 그 동성애 클럽 거기 동성애 클럽 발 확진자들이 또 다수 생겨나면서 그리고 그게 쿠팡 물류센터로 옮겨지고 그러고 확진자들이 계속 뭐 하루에 50명, 60명까지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마치 근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도 몰아가고 그리고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 분께서 특히나 다른 뭐 관공서나 뭐 그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뭐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다가 교회만 유독 그 여러 그 주일 본 예배만 제외하고 다 소모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예배라든지 모임을 다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내보냈는데 이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그 교회에 대한 행정지도인데 그런데 예배 빼고 모든 종류의 모임을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를 하려면은 또 이제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찬송 연습도 하지 말고 소모임도 하지 말고 그게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이 있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는 이렇게 하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 직접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클럽 같은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네. 사실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마스크도 이제 배부하고 또 방역에도 앞장서고 여러 가지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런 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뭐 그들이 종교가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 모임과 예배들을 너무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같은 그런 기준이 성당이나 사찰에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내가 볼 때는 계몽화돼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민주적이고 그 자체가 신앙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거가 참 이해가 하기 힘들었어요, 정말.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성당과 사찰, 유흥주점, 뭐 헬스클럽, 콜센터, 게이클럽 이런 여러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교회에 대해서만 정말 뭐 성가대 연습, 그다음에 찬양, 노래하지 마라. 크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지침을 내린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라는 식으로 거의 협박 수준의. 잘 안 보이신 분이 아마 계실 거기 때문에. 아마 위에 그 세로가 아니고 가로 쪽은 맨 처음에 소모임, 기도회, 성가 연습, 큰 소리로 기도, 찬송 노래, 식사, 크게 말하기, 수련회, MT, 시설내 업신 섭지, 시설 및 섭지, 이런 모든, 그 다음 밑으로 이제 이게 세로로 보면 성당, 사찰, 교회, 노래방, 유흥주점, 헬스클럽, 콜센터, 게이클럽, 백화점, 문화센터, PC방, 룸사롱, 전국 구내식당, 음식점인데 이게 성당, 사찰, 교회가 다 동그라미에 해당되는데 유독 교회만 다 금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 방역 단체들도 왜 그런 거를 생각하는 참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정말 교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지 사실 교회 모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확진자들의 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0.몇%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 0.000 몇 프로 돼. 네네. 제가 방송하면 자료를 보니까. 예예. 근데 마치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과잉 보도를 하면서 그것의 어떤 근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좀 조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과장을 하거나 확대해서 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모임과 행사들에서 그런 방역 지침을 또 지키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발표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정한 그런 지침이고 정말 한국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침은 아닌가 좀 많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이렇게 분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보면 이제 항상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꼭 법에 없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참 교회도 보면은 이제 교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일 같은 데 굉장히 엄격히 하잖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석도 다 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가 참 보면은 그 자율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권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도 자율적으로 좀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또 열심히 잘 알아서 잘 쓰는 사람은 영국은 25%밖에 안 돼가 그렇게 머리를 골치를 아파하더구만. 저 마스크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 한국 사람이 예전에 세월호 사태 이후로 정부를 못 믿게 됐대요. 그래서 방역도 내가 알아서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거를 누가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안전이기주의. 안전이기주의. 네. 오늘 뭐 이렇게 너무나 유식한 표현을 많이 했어. 그걸 이제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언어 조탁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고 있고 또 동시에 교회들의 예배들에 대한 어떤 탄압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태원발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런 정말 묵인해줬던 그런 정부들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특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그들의 용어로 빌렸을 때 혐오가 좀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비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차별금지법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저도 방송에서 이제 정리정돈해가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다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참 너무 바쁘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좀 살기 좀 편하게 해주면 되는데 뭐 너무 힘들게 만들 테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이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귀가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를 동성애자들의 그 무슨 행각을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팬티라고 그곳에서 사과 말씀. 제가 이것도 엄연한 방송인데 좀 편하게 방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저도 모르게 수위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아니 수위 조절이 아니라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렇게 그거는 뭐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하고. 근데 저는 들은 게요. 박원순 시장이 사실 뭐 좀 불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요. 올해는 기자들한테 발언을 했거든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다른데 서울의 집회도 허용을 하지 않듯이 그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도 올해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원순 씨가 정신을 차렸나?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본 지 3일 만에 그분이 비명 행사 하셔갖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아니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네, 사람은 뭐 그냥 이제 여기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차별금지법 말씀을 B님이 정말 잘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최장미님입니다. 15일 오후 12시까지